유치반 친구들 안녕하세요. 행복한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학교에 함께하는 여러분들 모두 환영해요. 선생님 집 앞에 예쁜 장미꽃이 피었어요. 선생님이 아주 작은 화분을 심었는데 언제 선생님 키만큼 자라서 이렇게나 컸네요. 유치반 친구들 다시 교회에서 만나는 그날 여러분들 키도 훌쩍 커 있을 것 같아요. 장미꽃보다도 더 예쁜 우리 친구들 선생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 이분은 선생님의 엄마세요. 선생님의 엄마는 간호사세요.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도와주시는 일을 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게 무엇인지 아는 친구 있나요? 이것은 결핵균이라는 병균이에요. 이 병균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결핵에 걸리면 많이 아프게 되고 죽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특별히 이 균이 우리의 머리인 뇌에 들어가게 되면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어느 날 선생님 엄마에게 전화가 한 통 걸려왔어요. 아주 다급한 목소리로,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파요. 오늘 밤을 못 넘긴대요. 지금 꼭 와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한 아이의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아이의 머리에 결핵균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며칠 동안 열도 많이 나고 밥도 먹지 못하고 걸어다닐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프다고 했어요. 하지만 병원에서는 이 아이는 죽어가고 있고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으니 그냥 집에 데려가라고 했어요. 선생님의 엄마가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 집에 달려가셨어요. 가보니 아이는 힘이 하나도 없는 상태로 마지막 죽어가는 숨을 쉬고 있었어요. 그때 선생님의 엄마는 이 아이를 위해 해주실 수 있는 것들을 다 하셨어요. 검은색의 숯가루도 아이의 몸에 발라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이 아이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셨어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날 밤 몸이 후끈후끈하게 뜨거웠던 열도 다 내리고 아이는 며칠 만에 눈도 뜨게 되었어요. 죽어가던 아이가 다 낫게 되었어요.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이 낫게 해주신 거예요. 아이와 엄마 아빠는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드리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성경에도 12년 동안이나 많이 아팠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여인은 피가 한 번 나오면 멈추지 않는 무서운 병에 걸렸었어요. 그 여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 한번 들어볼 거예요. 이야기 듣기 전에 우리 찬양 두 곡 부르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찬양은 저번 주에 함께 배워보았던 또 내가 어려서부터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서 함께 율동하면서 찬양할게요.
준비해 놓은 황금을 드려주세요. 오늘 기도는 연서린이가 해주겠습니다. 모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 드릴게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안식일에 주여 감사합니다. 안식일 예배 잘 듣고 하나님을 더 많이 연하게 해주세요. 배우게 해주세요. 행복한 안식일 되게 해주세요. 친구들 하나님을 많이 배워서 쑥쑥 자라나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제목은 마침내 나음입니다. 오늘의 기억절은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역대상 16장 8절입니다. 오늘의 중심 생각은 우리를 잘 돌보아 주신 하느님을 찬양해요 입니다. 여러분은 하루 종일 아파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이틀, 3일 아파 본 적이 있나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여인은 아픈 지 정말 오래되었어요. 아픈 지 12년이나 되었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닷가를 건넜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 곁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움직이기가 매우 힘드셨어요. 거기에는 어느 누구보다 예수님을 보기 원하는 한 여인이 있었어요. 12년이나 아팠던 여인은 여러 의사를 만났지만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어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병든 사람을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낫게 해주실 것을 알았어요. 예수님이 저기에 계셨어요. 하지만 사람들 속에서 그 여인은 작고 힘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예수님이 여인 곁으로 가까이 오셨어요. 이번이 마지막 기회였어요. 그 여인은 간신히, 아주 간신히 겨우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살짝 만졌어요. 그녀는 자신의 병이 금방 나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여인은 12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건강해진 것을 느꼈어요. 그때 예수님이 멈추셨어요. 누가 나를 만졌느냐 하고 물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말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며 밀치고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특별한 사람이 만졌음은 아셨어요. 병을 낫게 하는 능력이 내 몸에서 나갔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군중들이 조용해졌어요. 그들은 돌아보았어요. 누구지? 누구였지? 그때 여인은 예수님을 발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왜 예수님을 만졌는지 또 어떻게 병이 나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또한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하였도다. 평안히 가거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인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병이 나았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여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돌보아 주시고 낫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많이 사랑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 그리고 우리의 정말 좋은 친구 되신답니다. 이번 주 기억절 친구는 우리 김아이린 친구가 외워줄 거예요.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아이린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아이린.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역대상
말씀 아멘. 기억절 잘 외워준 우리 아이린 고마워요. 그럼 유치반 친구들 이번 주 기억절 같이 외워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역대상 16장 8절 말씀 아멘. 유치반 친구들 이번 한 주 건강하게 친구들을 잘 지켜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우리 유치반 친구들 되길 바래요. 오늘 행복한 안식일 보내고 그러면 우리는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여인에 대해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털실과 파이프 클리너를 이용한 여자 인형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패키지에서 다음과 같은 재료를 꺼내고 가위도 같이 준비해요. 제일 먼저 털실을 손바닥 한 뼘 정도로 두 개 정도 잘라 놓을게요. 준비가 됐으면 이제 시작합니다. 인형의 머리카락 부분을 만들 건데 손가락 두 개 정도의 털실을 돌돌돌 감아요. 많이 감으면 풍성한 머리가 된답니다. 그리고 미리 잘라두었던 털실 조각으로 돌돌 감긴 털실을 묶어줘요. 그리고 긴 파이프 클리너를 반으로 접고 접힌 부분에 한 번 더 묶어줍니다. 그리고 파이프 클리너 두 가닥을 큰 나무 구슬에 넣어줘요. 이게 얼굴 부분이에요. 그리고 짧은 파이프 클리너를 반 접어 양쪽 팔을 만들어요. 이제 몸통을 만들어 볼게요. 구멍이 두 개 뚫려 있는 플라스틱 구슬에 파이프 클리너 두 가닥을 각각 넣어요. 그리고 둘을 꼬아줍니다. 치마 부분을 만들려고 하는데 손가락 3개나 4개 정도의 털실을 돌돌돌 돌려서 털실 뭉치를 만듭니다. 풍성하다 싶을 때 손에서 빼어내고 처음에 잘라두었던 털실 조각을 그 사이에 넣고 파이프 클리너 주위에 꼭꼭 묶어줘요. 털실들이 파이프 클리너 주위에 골고루 퍼질 수 있게 다듬어주세요. 그리고 작은 나무 구슬을 넣어서 치마가 잘 고정되도록 도와줍니다. 이제 가위로 머리카락과 치마 부분을 마음에 들도록 잘라주고 눈, 코, 입을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이 인형을 보면서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또 병이 나은 것을 감사드렸던 여인을 다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